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답안지를 잘안 내시나요? 시험친 답안지. OMR까지 작성해서 잘안 내십니까? 이거 제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답안지도 내시고, 자기가 마킹한 거 하고, 문제지에 표시된 거 하고, 이게 일치하는지 훈련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신이 시험 치고 나왔을 때 채점했는 거하고 나중에 발표되는 점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실전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문제는 난이도가 어떤가요? 지난번에 비해서 좀 쉬운 것 같죠? 이게 더군다나 앞쪽에 좀 쉬운 게더 많이 있어서 더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쉬운 거를 좀 표시를 하자면, 1번 문제도 쉽고요. 그죠? 1번 문제도 쉬운 문제죠. 이런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2번 문제도 쉽죠. 이것도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3번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쉽고요. 다음에 4번은 중요도가 좀 낮죠. 공간성은 중요도가 좀 낮은데, 난이도도 높지는 않죠. 이게 이제 공간성, 이제 위치성 이런 걸볼때 우리는 다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지금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5번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주제죠. 이제 달리 이제 포맷을 달리해서 질문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6번도 계속 포맷을 달리하지만 계속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맞춰야 되고요. 7번도 어렵지 않죠. 표를 보면 이게 전부 다 어렵지 않은 것들이요. 8번은 숫자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8번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런 거, 요 정도는 맞춰야 되죠. 다음에 9번도 그렇고요. 10번도 그렇고요. 뺄게 없죠, 지금. 근데 10번은 모르겠습니다. 10번은 요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1번은 이거는 요것도 좀 세모 정도에 해당하나요? 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따졌을 때 사적 비용이 더 크든 사회적 비용이 더 크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의 외부 또는 이제 부의 외부 모두 다 개입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근데 12번은 맞춰야 되죠. 이 정도는 뭐 워낙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13번은 어떤가요? 13번은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투기적 수요 위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14번도 너무 쉬운 게 정답 질문이 됐죠. 14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리고 15번도 늘 하던 주제가 정답이 됐죠. 공탄과 수탄 더 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표현이 좀 바뀌어서 그런가? 이것도 한 세모 정도 할까요? 그 16번은 계산이고요. 17번 문제는 이것도 위험 이제 관리기법에 대한 건데, 위험을 증가시키느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느냐, 이것도 이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18번, 19번, 20번. 20번도 강조했던 거죠. 영업 경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세전 현금 수지 계산에 포함되느냐, 포함되. 가유 순전의 그 순서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맞춰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21번도 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넘어가더라도요. 그다음에 24번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여기서는 이건 뭐 언제든지 출제된다 그랬죠.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25번은 속았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26번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7번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 규정을 좀 알아야 되고요. 28번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30번도 그렇고요. 근데 뭐 30번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 이거는 세모를 한다 하더라도요. 31번 계산 문제, 32번,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것도 30, 한 세모 정도 된다 볼수 있고요.
다음에 34번 맞춰야 되죠. 이거 네 가지 마케팅 믹스 네 가지는 이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이거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나온 게 이것도 있고요. 앞에 31번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주제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지금 이제 계속 지금 4년째 되는데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학 원론이 들어가는 것이 계속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저쪽 이쪽 저쪽을 이제 넘나들고 있어요. 34번하고 35번도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이것도 강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36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7번도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8번이나 39번은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38번은 특히 투자 결합법은 시조 12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는 맞춰줘야 되죠. 굉장히 많죠, 지금. 27개나 돼요. 27개 되는데 얘네들을 빼면은 22개, 5개가 되니까요. 이 세모를 반으로 따지더라도 24개가 넘잖아요. 24개가 넘으면은 제일 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 중에서 제일 쉬운 해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제일 많이 체크했을 때가 24개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은 한 70점 가까이를 받아야 실전의 60점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난이도.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좀 했는데 점수가 조금밖에 안 올랐다. 이거는 제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개념 하면 우리 늘 이제 법경기 생각해야 되잖아요. 1번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연구 대상으로 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 및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물건을 포함한 개념이다. 광의의 부동산이니까 협의의 부동산인 민법상 부동산 포함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물건은 준부동산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건 독립정착물이죠. 그리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면 이거는 종속정착물이죠. 근데 판잣집 가시개 수목 이런 것들은 동산이죠. 정착물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자칫 착각하면 안 돼.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거기 임목도 가능하죠. 임목도 별도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려면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지문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살짝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같이 집어넣은 게 없죠. 같이 집어넣은 게 없으니까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함정을 같이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단련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단련이 좀 덜 되게 됐어요. 아무튼 1번은 이제 4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획지는 토지 용어죠. 획지는 인문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이거는 맞죠. 이것은 법적 개념으로서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 이용활동상 분류인 것이지 법적 개념으로서의 분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2번 법지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작은 토지로서 적은 토지로서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맹지는 도로에 접속한 면이 없는 토지 맞고요. 건부지란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지상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된 토지를 건부지 하죠.
건부지는 보통 이제 건부 감가가 발생하게 되고요. 예외적으로 건부 진가가 발생하죠. 그리고 나지라고 할 때는 나지는 공법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공법상 제한 있는 거죠. 사법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감정평가할 때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조건부평가가 원칙이에요?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근데 그 현황평가가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현황평가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는 거죠. 그럼 사법상 제한은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헷갈리죠. 반영해야 하네요. 반영하는 거죠. 현재 상태대로의 평가니까. 불법적 이용 반영해야 안 해요? 불법적 이용 반영 안 하죠. 일시적 이용 반영해야 안 해요? 이거 반영 안 하죠. 그럼 조건부 평가를 가볼까요?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구체적으로. 어려워요? 아니 현황평가 원칙이란 그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법상 조건부평가 공법상 제한 반영해요 안 해요? 반영하는 겁니다.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사법상 제한 반영해요 안 해요? 이때 이제 이걸 나지상정평가라고 할게요. 나지상정평가 모든 조건부 평가 말고 나지상정평가에서 사법상 제한 반영해야 안 해요? 이거는 반영 안 해요. 나지상정평가에서는 사법상 제한은 반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차이죠. 이거 토지를 평가하더라도 현황평가에서는 뭐를 반영하고 사법상 제한 이거 불법적 이용 반영해야 안 해요? 이건 반영 안 한다. 일시적 이용 반영 안 하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 당연히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차이 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법상 제한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죠. 지금 현재 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를 반영하는 게 현황평가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건부지 평가는 현황평가의 대표적인 거고요. 건부지 평가. 나지상정평가는 조건부 평가의 대표적인 거죠. 자, 그렇게 건부지 함께 기억하시고요. 공지랑 건폐율 기조로 인해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가 공지죠. 공지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공지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불났을 때. 재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이 녹지 공간, 예, 또 저기 뭐죠? 그 일조, 조망 이런 것들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런 이유로 공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3번은 주택 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주택은 생산 기간이 길고 매매 기간이 길며 가격이 높아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이 아니고 비탄력적이죠. 그 중에서도 뭐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주택은 입주자 및 거주 경험자의 평가가 상품 및 기업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평판 얘기하자면 평판, 브랜드. 자기가 직접 써본 경험은 많을 수가 없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 브랜드와 관계가 있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주택은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로서 복합 서비스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숙박, 숙박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죠.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쉬기도 하고 거기에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나 교육 환경 등 상품 외적 요인이 소비자의 주거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화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택은 상품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개입이 많은 재화이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간섭을 해야 되죠. 뭐 자재는 어떤 걸 써라. 이제 뭐죠? 내연재, 불연재 있잖아요. 왜 우리 그 옛날 불 났을 때 불에 잘 타는 외장 저 외장재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불이 바로 번져가지고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내연재 이런 걸 쓰도록 규제를 하게 되면은 불이 잘 안 타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멘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멘트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그 쓰레기를 수입해다가 저걸 쓰잖아요. 그 시멘트 만드는 데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중금속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게 그 잘 제대로 분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 안에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그 새집 증후군 있죠. 애들 알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벌써 수년 전이거든요. 수년 전에 이런 새집 증후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데 오염된 쓰레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고 저는 이미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중금속에 오염된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미 그때 분석을 한 걸 봤었어요. 이때, 이미 그때 분석을 한 걸 봤는데,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은, 우리 보통 평당 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30평 같으면 3억 되잖아요. 3억 되는데, 그 시멘트 가격이 올라와서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미 그때 분석했어요. 불과 3억 중에 우리가 분양받는 3억 중에 시멘트 가격은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시멘트가 차지하는 원가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10%가 올라간다 한들 20만 원밖에 더 올라가?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에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 눈 속이기 위한 거죠. 그 원가가 올라가 봤자 그게 전체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는 이미 그때 그런 얘기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멘트 공장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부의 외부 효과 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하면은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대가를 받거든. 일본으로부터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대가를 받거든. 그게 조금 더 이익이니까 그렇게 호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 않은 거죠. 지네들이 이익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멘트 회사가 다 일본의 쓰레기를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시멘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본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회사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거죠. 당장 수입 중단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쓰레기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더 문제가 심각하죠. 훨씬 더 오래가니까 반감기가 기니까 중금속에 오염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니까 비용 약간 올린다고 비용 약간 올라가는 거를 막으려고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4번, 5번. 5번은 이제 주택은 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상품에 비해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은 재화이다. 그렇죠. 그 4번과 같은 이유로도 그렇고요. 5번과 같은 이유로도 그렇고 정보가 불완전 또는 비대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4번은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중요도는 낮다 그랬죠.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됐으니까 조금은 주의는 할 필요가 있어요. 1번의 지하권에는 지하수에 관한 권리, 지하 매장 광물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겠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지하 매장 광물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냥 지하권 하면은
사적 지하권, 공적 지하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적 지하권, 공적 지하권.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게 어디까지를 개인의 권리를 인정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하 매장 광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지하 매장 광물은 지하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지하수는 사용할 수 있죠. 지하수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입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기술적 개념이기는 하나 법률적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우린 다 복합 개념으로 보죠. 공간성이든 위치성이든 이런 등등등 속성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되죠. 공간이란 단어 또는 위치라는 단어, 이 개념은 물리적 개념에서 나왔지만 그 성질을 파악할 때는 물리적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적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공간성 하면 물리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해요?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 공중권, 그다음에 수평공간에 대한 지표권, 그다음에 지하공간에 대한 지하권, 그리고 그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경제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위치성도 마찬가지죠. 물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죠. 근데 사회가 변함에 따라 상대적 위치는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 행정적 위치도 바뀌잖아요. 주거지역이던 곳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법적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 개념으로 성질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요. 3번은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을 조심해야 되죠.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대체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한계심도의 범위를 침범했을 때죠. 한계심도라는 단어가 있죠. 지표가 있고 지하 일정한 깊이까지 개인의 권리가 미친다고 판단되는 그 기준이 되는 깊이를 뭐라 그래요? 한계심도라고 하죠. 이 한계심도를 침범을 했을 때, 침범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상금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구분지상권이 지하에도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4번에 작물을 경작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수평적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그죠? 지표권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건물을 건축한다거나 경작한다거나 또는 지표수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세 가지 정도. 그 중에 내용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지표수 이용과 관련해서 유역주의와 선형주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유역주의는 물이 흐르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유역주의죠. 먼저 오거나 나중에 오거나는 따질 이유가 없죠. 그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선형주의는 유역에 거주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죠. 유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물길을 돌려서라도 먼저 이용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이제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선형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습윤 지역은 대체로 유역주의의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선형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건조 지역이 선형주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건조 지역 아닌 곳은 물인심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세계에서 물값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다른 데 다 물값 받지 않나요? 식당에 가면은 일본의 식당 물값 받아요 안 받아요? 일본에 가봤어요? 받아요? 다른 데도 다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갔는 나라 중에서 식당에서 물값 매번 물을 먹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물을 시키면은 늘 거기에 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유역주의가 보통 문인심이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의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곳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공중권이라고. 공중공간도 획지로 분하여 임대할 수 있죠. 공중공간도 임대할 수 있죠. 지금 사실 공중공간을 옛날보다 많이 사용하잖아요. 민자 역사가 있는 곳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민자 역사 있는 것이 그 선상이죠. 선로가 지나는 그 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왜 그 커다란 입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커다란 입간판 같은 것들도 공중공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높이 이렇게 세워서. 물론 기둥은 세워야 되겠죠. 기둥을 세워서 공중공간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공간성 중요도는 낮지만. 다음에 이제 5번은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했어요.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좌측이동 수요 감소인데 1번은 주택의 대체재 가격 상승이에요. 대체재 가격 상승이죠. 대가 비니까 수요 증가죠. 그런데 이건 이제 감소를 찾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은 보완재 가격 하락이에요. 보완재 가격 하락 이렇게 쓰면 되죠. 보가 반이죠. 그럼 수요 증가죠. 이것도 이거 반대 방향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이에요.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대체재 수요 감소. 대체재 수요 감소 적어놓고 대수반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는 수요 증가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하락 예상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형태로 나오다 이제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처음에 걸음 저 뭐냐 아장아장 걸음걸이 배울 때 당시에는 이거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나요? 대갑이 보가반. 이제는 이거 나오면 좋죠. 자, 그렇고요. 자, 여기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제일 이제 난관이 바로 대가비 보가반인데 이것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한 문제는 맞췄다고 보면 돼요. 거의 한 문제. 다음에 이제 균형의 이동, 이것도 중요한 주제죠. 6번. 균형 가격의 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거 1, 2, 3, 4, 5, 6, 7, 8 이거였죠. 1, 2, 3, 4, 5, 6, 7, 8. 요거는 이제 1, 2, 3, 4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가. 은 하나만 이동하는 거고, 요거는 모두 다 이동하는 거죠. 근데,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지문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제가 수업할 때는, 6번이었나요? 5, 6번이 수요 증가가 먼저 시작되잖아요. 7, 8번은 수요 감소가 먼저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이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요 화살표 보고 거래량을 찾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가격은 상승하죠.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균형 가격은 그 변화를, 균형량을 그 변화를 알 수 없죠. 균형 가격은 상승이죠. 그다음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해요.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건 7번이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7번. 이것도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균형 거래량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뭐는 알 수 있고요. 균형 가격은 알 수 있죠. 균형 가격은 하락이죠. 근데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틀렸죠.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둘 다 증가죠. 둘 다 증가면은 5번이에요. 수요가 증가, 공급이 증가. 이러면 둘 다 증가하면은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죠.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근데 균형량을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이게 알 수 없는 균형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없어요.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이거 7번이네요. 4번도 7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균형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죠. 4번이 맞는 말. 다음에 5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일 요거죠 요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일하면은 알 수 없다가 변화 없다가 돼야 되죠. 맞나요? 근데 뭐가 변화 없는 거예요?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균형 양에 변화가 없다 해서 틀렸죠. 됐나요?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요거를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하고 변화가 없다 하고는 다른 거죠.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변하지 않을지를 알 수 없다는 거고 변화 없다는 거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대로라는 얘기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7번은 자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표라 그래요. 그걸 수요 공급표. 수요 및 공급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금 월 임대료가 2만원, 6만원, 10만원 올라갈 때마다 수요량은 점점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100, 80, 20 줄고 있잖아요. 근데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임대료가 변하는데도 공급량이 변함이 없어요.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수직이란 얘기죠. 공급 곡선이 80으로 수직이란 얘기예요. 이게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공급 곡선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수량이고. 자,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P는 8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숫자로만 나타나는 식인 경우에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인 것이다. 보통은 P는 80 플러스 EQS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 P는 80 아니네. 죄송합니다. Q는 80이죠. QS는 80. 이게 이제 보통 QS는 80 플러스 EP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Q가 8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P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8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만 나타나면은 요거는 수직의 그래프다. 요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Q가 80으로 고정돼 있다. 여기가 0P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P. P가 20원이라도 여기는 80. P가 40원이라도 여기는 80. P가 60원이라도 여기는 8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2만원이라면 초과 수요량이 20이다. 현재 가격이 2만원이라면은 수요량은 100이고 공급량은 80이잖아요.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다는 얘기. 여기가 100이란 말이죠. 100. 현재 2만 원이라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6만 원이라면 6만 원은 초과 수요량, 초과 공급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6만 원이란 여기란 뜻이거든요. 요점이에요, 요점. 6만 원이면 수요량도 80, 공급량도 80. 다음에 현재 가격이 18만 원이라면 저 위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초과 수요량이 60이고요. 다음에 현재 가격이 6만 원이라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가격이 이 가격이 유지되죠. 왜냐하면 균형 상태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어진 자료만으로 볼 때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8번은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다른 부동산이 나왔죠. 어떤 부동산과 어떤 부동산 가격과 다른 부동산 수요량이 변해요. 이거는 뭐예요? 어떤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 이거는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그 부동산 수요량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러면 무슨 탄력성이에요? 이러면은 가격 탄력성이죠. 같은 재화잖아요. 어떤 부동산 가격이 변할 때 그 부동산의 수요량 이렇게 하면은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다른 부동산 수요량 하면은 교차 탄력성. 소득이 변할 때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변한다 이러면은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고 바로바로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교차 탄력성이고 일단 어떤 부동산 가격이 10% 위로죠. 위로 화살표를 잘 봐야죠. 근데 다른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죠. 8% 증가 위로예요. 그럼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화? 대체제. 대체제 대가비잖아요. 대가비. 대체제 가격이 나오면 같은 방향 보가반 이렇게. 그래서 2번이죠. 여기서 같은 방향이라고 정상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설마 정상제에서 틀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독립제는 뭐예요? 관련되어 있지 않다. 독립이라는 건 독립하고 종속 이런 이제 단어잖아요. 관련되어 있을 때는 독립되어 있지 않은 거죠.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는 독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함께 나오는 거는 대체제, 보완제 이거하고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에 무슨 재라 그래요? 그런 경우에 독립재라 그래요. 예를 들어 사과 가격 변한다고 해서 자동차 수요량이 변하나요? 이런 거는 무슨 재라고 보면 돼요? 독립재라고 보면 돼요.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다. 됐나요? 예, 근데 이제 또 혹시나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상재와 열등재 이런 거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뭐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수요량의 차이가 없는 거는? 그건 중간재라고요. 중간재. 중간재.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간재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소금. 소득 늘어난다고 더 짜게 먹나요? 소금 수요량이 늘어나요? 소득이 줄어든다고 소금 안 먹어요? 소금 섭취량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소득이 늘면 조금 소금 수요량이 늘어나는가 봐요. 아, 좋은 소금의 수요량은 늘어날 수 있나? 조금 더 품질이 좋은? 비싼 거? 뭐 그렇게 보면은 정상재의 성격이 약간은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거의 중간재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따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별 변화가 없어요. 소금 같은 것들은. 아무튼 그런 이제 성격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관련이 없는 재화다. 우린 관련재라고 할 땐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재 보완재를 관련재라고 하잖아요. 관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독립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정답은 2번이고 9번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서는 일단 약성, 준강성, 강성 이걸 구별해야 되고요.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준강성이죠.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약성이고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죠. 초과이윤을 얻으려면은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 또는 미공표 정보죠. 그걸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공표 정보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초과이윤. 자, 근데 여기 현재 공표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성혈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고요. 이걸로도 얻을 수 있지만, 근데 약성혈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걸 일단 구별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단계로 더 들어가는 게 할당적 효율성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놓고 할당적 효율성 개념을 들어간대요. 그래서 1번의 준강성 혈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이건 이 미공표 정보 이상의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지체 없이 정보를 가격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한 것을 뭐라 그래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개념 정의 자체가 틀렸죠. 그리고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있죠. 그 앞부분의 정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의 정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렇다 볼 수 있죠. 지금 현대 사회는 훨씬 효율성의 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10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게요. 처음에는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라고 할 때 이 경기가 좋으려면은 작년보다 일단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소득이 더 높아진 것으로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해야 되지 않나요? 더 많은 양이 생산이 안 되는데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보다 생산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생산을 더 많이 하고 그 생산이 더 많이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난 소득으로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할 수가 있어야 그게 경기가 좋은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세요. 공급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공급이 감소하면은 그거는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년보다 오히려 생산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는 경기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늘어난 소득으로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경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고 하려면은 당연히 실물 생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돼요. 실물 생산의 증가가 동반돼야 되겠죠. 실물 생산의 증가가 동반이 돼야 돼요. 가격 상승만 놓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착각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경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만 생각해보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가격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게 자기만 그런 거예요.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경기는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총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경기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실물 생산의 증가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번에 1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특수 부문들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조금 전에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특정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 특수 부문들의 가중평균치적 성격을 지니고요.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경우 순환적 변동 외에도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죠. 무작위 변동이나 계절 변동이라든가 장기 변동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순환적 변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정부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는 순환적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갑작스런 외부 충격 때문에 나타나는 변동은 무슨 변동이에요? 무작위 변동입니다. 4번은 무작위 변동.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동산 경기 조절 정책이 일반 경기 조절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많이 침체됐을 때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상 맞고요. 다음에 11번입니다.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 이게 어떤 경우예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거는 정의 외부죠. 사회에서 누리는 편익이 더 커요. 그럼 정의 외부죠. 이때 개입할 필요가 있죠. 개입하기도 합니다.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죠. 그리고 3번이 틀렸죠.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부의 외부죠. 부의 외부의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적 비용이 더 크든 사회적 비용이 더 크든 부등호 방향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거는 외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지 않고 부등호만 봐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정부 실패란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12번은 직접적 시장 개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는 정답이 5번이죠. 임대료 보조. 이거는 간접 개입이죠. 일단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는 공급자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토지은행 제도, 이거는 수요자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3번에 공용수용, 이것도 협의 매수를 거치고 협의 매수가 되지 않으면 공용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죠. 이것도 강제로 취득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공공택지 분양은 뭐예요? 공영개발에서, 택지 공영개발에서 이거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임대료 보조, 지원 뭐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이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도 뭐예요? 이것도 직접 개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개입이라고 할 때는 시장에 이쪽 방향으로 개입하든 이쪽 방향으로 개입하든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이쪽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은 수량 통제, 저쪽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격 통제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가격 통제로 직접 개입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진 않았어요. 얘네들이 시험에 언급된 적은 없어요. 전부 다 토지은행제도, 그다음에 그 수용, 협의 매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영개발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됐고요. 그 뭐 임대료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도 직접 개입입니다. 다음에 13번은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분양 규제 분양가가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맞죠? 시장 가격과 분양가 해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물량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공급하는 건설업 입장에서는 동의 안 되니까 품질이 좋은 자재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다음에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렇죠? 새로 잘 짓지를 않습니다. 분양가가 충분치 않으니까. 그럼 새로 짓지 않으면 주택이 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은 민간의 중고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다음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그렇죠? 집을 갖지 돈이 이제 모자란 사람들은 그만큼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이 틀렸죠. 낮은 분양가로 인해 전매 차익이 발생하므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투기적 수요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투기적 수요자들이 자격이 안 되면서도 자격되는 사람 이름을 사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한 사람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거를 사서 한꺼번에 넣어버리니까 오히려 당첨되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집을 이미 갖고 있는 투기적 수요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그런 부작용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5번이고요. 14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